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행사가 조금 끝나서 지스타를 돌아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그날 라이키 부스를 갔어요. 진짜 제가 모르던 분들, 보고 싶었던 분들, 모든 여수들이 다 온 거야. 근데 거기 라이키 부스가 일반인들은 못 들어오게 가드가 있어요. 내가 늘 말하잖아, 언제나 어디서나 늘 문제가 되는 팬덤들이 있어요. 이건 조금 무서운 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여수 쪽을 쫓던 트수 한 명이 혼자서 구석에 딱 들어가 있는 거야. 고라니 율님이 앞에서 아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인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뒤에서 그 사람이 있는 거야. 약간 뭔가 해코지를 할 수도 있을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거는 다른 팬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 영상을 잠깐 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저 엄지손가락 보세요. 지나간 여수들 다 이렇게 스캔하고. 저는 이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던 이 사람 이래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은별이가 근데 리스를 좀 찍고 싶었나봐. 쇼츠를 이쁜 사람 뭐 한 사람 칭찬해서 넘기면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기 얼굴을 찍으면서 이쁘게 하면서 나 마지막에 은별을 봤을 때 여기서 제일 빠른 사람한테 넘길게요 하고 나서 나한테 좀 내가 에이 뭐 하는 거야? 빠른 건 너잖아! 뭐 이런 반응하면서 그런 이제 리스를 만드는 건데 요미양의 한 짓거리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제일 예쁜 사람한테 남길게요. 아 여기서 제일 귀여운 사람한테 남길게요. 여기서 제일 섹시한 사람한테 넘길게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요민양은 뭐 이쁜 사람한테 넘길게요 하고 은별한테 딱 줘. 그럼 은별이가 하하 그럼 여기서 제일 빠른 사람한테 넘길게요 하고 나를 딱 줘. 그럼 내가 뭐야? 그럼 하하하 하면서 막 지들끼리 웃고 그 컨셉이에요? 그럼 얘가 여기서 은별이 넘겨야 되잖아? 아 여기서 제일 개천 빠른 새끼한테 넘길게요.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난 방송 중인데 오늘 올릴 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어. 아 싫어요. 왜 그랬는지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네. 대사가 좆빠른 새끼가 아니었어? 아니었다고 미친아. 나는 그 대사가 왜 내가 해야 되는 대사인 줄 알았냐면 은별이 처음에 대사를 쳤으니까 아 이제 내가 마지막에 내가 대사를 쳐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내가 절대 뭐 오빠 얼굴이 뭐 좆빠서 그런 건 아니고. 뭐라고? 내가 오빠 얼굴이 좆빠서 그런 건. 너 왜 자꾸 내 얼굴이 좆빤 거에 대한 걸 자꾸 단어를 강조하지? 야 어쩌다 보니까 이제 내가 대사를 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오빠한테 그런 거지. 아 절대 뭐 오빠가 뭐 좆빠서 그런 건 절대 아니지. 원래 찍으려고 했던 본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 나 좋아하는 사람 손들어. 나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나랑 뽀뽀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나랑 뭐라도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나랑 회의장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제가 이렇게 또 파티가 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유림이라는 이제 여자 스트리머가 와가지고 그 막 좋게 막 얘기를 해주고 막 그러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돌아갔어. 꽝! 갑자기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옆에서 상황을 봤던 현장 당사자에게 잠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너는 그 바로 옆에 있던 사람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설명할 수 있겠니? 그게 유리에서 날 수 없는 소리가 났어요. 양은 냄비 한 3,000개 겹친 다음에 그걸로 정강이 개세게 때리면 날 만한 소리가 그 유리 문에서 나더라고요. 일단 거기서 멈췄는데 얘가 너무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봤는데 얘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어? 이러고 방문을 열고 제가 걱정돼서 들어갔어요. 허벅지에 피가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고개 들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막 걱정을 해주고 있었는데 제일 앞에서 이제 휴지를 덧대주고 있던 여자가 있었는데 제가 뭔가 낯이 익은 대로 보니까 인형 언니인 거예요. 어 뭐야 언니였네? 라고 제가 말을 걸었어요 뒤에서. 그러니까 언니 갑자기 저를 슥 보더니 어머 은별아 이게 얼마 만이야! 이러고 저를 끌어안았죠. 걘 사이코패스인가요?
얘가 피가 나니까 저희가 이제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하는 수많은 인파 속 사이로 제가 뭘 하나를 딱 봤어요. 코가 휘어있는 거예요, 콧대가. 근데 저는 그때 부러졌다고 생각을 안 하고 얘가 오늘 쉐딩을 잘못했나? 나이가 어리니까 유림이가.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유림아 너 코가 원래 그래? 너도 사이코패스인가요 혹시? 아니 저는 이제 조심스러운 마음에 유림이 거울을 딱 보더니 이 집애가 갑자기 눈물을 후두둑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서 애가 우니까 야 이참에 해! 코 성형해! 이랬어요. 근데 이 집애 갑자기 엉엉 울면서 아 진짜 코스를 하기 싫은데! 이러는 거예요. 맞아 제가 너 이거 유튜브 썰감으론 최고다 라고 얘기하니까 언니가 아 유림이가 언니 합방해 줄 거야? 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아이 그럼! 함께 유리미를 초대석으로 불러서 코 수술에 대한 후기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지나가는데 갑자기 야 여자 스트리머 코 부러졌대 코 부러졌대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뭐라고 하면서 우르르 뛰어가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했던 게 뭡니까? 데미스 리본이라는 게임에서 토론회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존나 어이가 없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캐릭터 이쁘고 연출 좋고 다 이렇게 이해해. 여기서 토론회가 열렸으니까 난 당연히 게임을 홍보를 해야 되잖아. 우리가 연출이냐 그림체냐 뭐 이런 것들 막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줄 알았어. 사고 뭉치 먹보 이나리와 귀여운 잠꾸러기 솜니아 중 누가 좋을까? 이나리 대 솜니아. 자 질문 심각하더라고. 아 우리 지식백과 사전 말이 쉬지 않고 나오는 분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이나리 이 중에서 딸 키운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나 딸 두 명 키웠습니다. 이제 몸풀기가 끝나고 같이 살고 싶은 룸메이트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다 떠나서 막 깔끔 막 여자 남자 이런 거 필요가 없어. 봐봐 얘는요 총을 들고 다녀. 회원맥은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좀 스트레스 받으면 돼. 근데 씨발 아가테는 야 이거 네가 하라 그랬잖아. 설거지 좀 당도 아가테 너였잖아. 너 자 오픈에 오픈에라는 캐릭터예요. 그런 캐릭터를 까내려야 돼요. 근데 지금 상대방 진영이 지금 이 오픈에라는 캐릭터를 골랐는데 얘가 보석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석을 계속 주면 돈이 들지 않느냐 다 거덜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탄소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와 화학식이 똑같은 100분의 1 가격의 인조 다이아몬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인조 몸을 혹시 선물해 주신 편인가요? 내가 이제 날카로운 질문한 거야. 아내한테도 선물했을 거고 이런 보석 같은 거 이거 진짜 가물기잖아. 여기서 죄송합니다 이게 나올 거라고 난 생각을 했어. 그럼요. 여기서는 무슨 말을 내가 어떻게 해. 이 사람은 이기기 위해서 아내에게 줬던 보물이 짭이온 것을 토론을 해버렸는데 내가 여기서 제가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난 아이템을 하나 얻어가요. 요리를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었어. 대생이가 원하는 캐릭터였던 거야. 근데 여기 추신이 그 캐릭터가 괴식을 만들어. 아니 괴식을 만든다는데 괜찮으세요? 했더니 대생이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해주는 대로 먹어라 이런 말을 20년 듣고 살아야 돼. 진짜 저는 편식을 전혀 안 해요. 다 잘 먹는 시누구나. 혹시 제가 괴식 콘텐츠를 한번 열면은 오실 생각 있으신가요? 하시는 걸로. 오케이 뭘 저도 먹어. 야 우리 대생이는 만나지도 못할 2D 세계의 호르세티를 고르고 결국 데이트는 저랑 괴식 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